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줄면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DRAM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한 데다 글로벌 기업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30.7%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3% 급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에 외환시장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경제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경제 정상화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외환거래 통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이념정책 곳으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5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결국 요금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 따르기 때문에 스노우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업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주말 새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양지수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뒷받침해줬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 지지 속에서 1%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중 간 추가 관세 부과가 본격화됐지만 이는 예정된 상황 안에서 흘러간 만큼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탄력이 돋보인 상황입니다. 더불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입시 교육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인데요. 자, 오늘 월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상승한 1969.19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 마감 속에서 43,800원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으로 0.26% 상승한 77,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3% 가까운 하락으로 32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0.32% 빠진 156,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2% 급등한 619.8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는 반등 속에서 4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18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가 4% 넘는 상승으로 367,300원에 HLB는 12% 넘는 급등 속에서 47,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그리고 주말 새는 미중 무역 전쟁, 관세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시작부터 참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대비해서는 결과가 그래도 좀 마무리가 잘 된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수급적으로 워낙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선물 쪽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버텼던 상태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역시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종목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도 괜찮았었고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장은 여러모로 좀 불안한 흐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쪽의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단기적인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흐름이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좀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시장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였던 흐름이라면 오늘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주도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시장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반등할 만한 상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는 잘 버텼고 코스닥은 강한 흐름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용하면서 강한 우리 증시의 뭐 흐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고요. 그리고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양 시장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앞서서 양지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수급적으로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기관의 수급으로 지지가 된 상황이었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도리어 또 지지를 해줬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고요.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뭐 소폭이지만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초반에 특별히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또 뭐 우리가 꾸역꾸역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 장중이나 종가상의 고점을 오늘 다 넘어섰어요. 종가상의 고점도 넘어섰고 그리고 또 장중의 고점도 넘어섰습니다. 그런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뭐 직전에 어떤 고점을 넘어선다는 건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괜찮은 그런 정도의 결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최근에 어떤 그 흐름들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괜찮았다는 건 수급적인 흐름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특히 선물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에 크게 빠지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지수가 반등했을 때 버티는 흐름이 더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코스피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고요.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가 거의 강보합권에서 겨우 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이런 모습은 최근에 어떤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코스피만 괜찮다면은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또 수급, 그리고 대형주, 자동차, 운송장비 업종이죠. 이 정도의 흐름을 우리 원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운송장비 업종 중에서도 오늘 자동차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든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업종이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이 오늘 상당히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업종이 반등을 하면은 지수는 웬만하면 반등하게 돼 있어요. 제약업종이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흐름이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업종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강한 그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인은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가 오늘 결국 장중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스닥이 같이 반등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뭐 차트로도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봉의 저점 시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결국 코스피가 먼저 반등을 하고 코스닥이 따라가는. 다만 코스닥이 더 강했던 건 최근에 어떤 그 분위기 이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움직임을 같이 하지만은 하락도 더 크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는 반등도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업종, 바이오가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추세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업종, 바이오가 다시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오 자체의 어떤 그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과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이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군들이 바이오가 더 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온 거고요.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바이오가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역시 그 해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금요일에 해외 증시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빠지는 그런 출발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시가 자체가 굉장히 약했었죠. 그게 미국 선물이 워낙 약했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0.5% 이상 하락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출발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흐름이 나올 때에도 반등이 나올 때에도 미국 선물이 약간 개선되는 흐름, 그리고 10시 반 되면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이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지수도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외 증시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역시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 기관들이 최근에 방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장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쭉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업종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하게 매수한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론 연기금이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운영사들 쪽에서 운영을 해주겠죠. 그런데 연기금들의 최근 어떤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5월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할 때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빠질 때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금들의 이런 그 흐름을 보면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시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하락할 때 계속 이렇게 마치 물타기 하듯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연금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연기금들이 잘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이 좀 났으면 하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조금 그런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연기금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매수를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대형주들이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상승했다는 건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장중에 대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특히 자동차주들이 좋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뭐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까지 흐름이 강했어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하니까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 차트를 보시면 역시 분봉을 보더라도 자동차주의 강한 반등과 함께 지수도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주들의 어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뭐 삼성전자만큼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의 업종,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서 탄력을 받거든요.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자동차주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뭐 자동차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자면은 오늘 삼성전자와 지수의 흐름이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시가에 강하게 출발하고 이후에 쭉 밀렸어요.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지수는 오히려 시가에 약하고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의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상당히 좀 이채로운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약하면 지수에 약한 경우가 많고요.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 같이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전혀 반대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보통 엇비슷하게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오늘은 뭐 전혀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흐름 자체가 이채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의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그 시장의 어떤 그 탄력 이런 것들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강한 반등을 했죠. 코스닥은 특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리고 강한 업종을 보면은 제약업종과 운송장비 부품업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비 부품업종도 보면은 HLB가 강했어요. 시가총액이 워낙 큽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결국은 바이오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 가니까 같이 움직인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속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혼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고요. 코스피가 결국 흐름이 좋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그 시가가 이렇게 약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어떤 그 미국 시장의 마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약한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하락했지만 크게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보합권 정도의 출발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선물이 급락하는 흐름이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이 그대로 시장에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크게 해소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미국 선물도 조금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이죠. 뭐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라든지 또 옵션에서 또 미세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관들이 코스피를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견인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이쪽에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흐름이 나오거든요. 혼자서만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다 보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과매수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 매수의 어떤 그 수급적인 가격이나 뭐 계약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도 그랬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선물 쪽에서 청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계속 가는 흐름에서도 중간중간 청산하고 가겠죠.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역시 단기적인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그 선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또 해외 증시의 흐름, 지금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변수는 해외 증시 하나 정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은 거의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크게 상승한 흐름은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했죠. 결국은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거의 한 14% 정도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거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코스닥은 하락도 크고요. 그리고 반등도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변동성이 심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코스피가 간다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코스닥이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9시 반에 저점이었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32분이에요. 결국은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다가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니까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강했지만은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피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움직였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제약업종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따라간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섞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날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선물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쪽에서의 그 강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의 어떤 초반, 내일 그리고 뭐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 고점에서 특별하게 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진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의 흐름은 다시 또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정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또 여기에서 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변수라는 게 뭐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따라갈 흐름이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어떤 또 조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잘 버텼고요. 내일 정도까지 뭐 최소한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는 크게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 혼조세의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역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뒤숭숭하고 하락했을 때 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된 이런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버틸 때는 종목에서 적당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파생에서도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추세적으로 좋지 못했을 때는 항상 하락에 대한 대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흐름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버티고 머무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 빠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어떤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면을 통해서 양 지수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초반에 약세를 극복하면서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이 됐지만 이 상승 양봉 마감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 1% 넘는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이사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이 해외 증시와 수급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 지지가 돼준 상황이고 또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과 코스피 영향도 함께 받으면서 오늘 1%에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RFHIC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삼성 SDI는 1% 넘게 빠지면서 24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는 15% 넘는 급등 속에서 3만 8,500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뚫고 가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 SDI는 뭐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전지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그 종목군 중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있지 않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SDI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거의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 종목이 기업이 브라운관을 만들던 그런 기업 아니었습니까? 삼성전관이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 전지 쪽에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을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었고요. 사실 10년 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적자가 계속 기록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던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의 어떤 사업적인 흐름 자체가 역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어떤 그 이 기업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흐름으로나 또 주가의 어떤 흐름으로나 여러 가지가 드러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주가도 계속 상승했었던 흐름인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사실 눌림목을 주고 계속 상승하던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 SDI는 지금 힘에 부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한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차트인데요. 오늘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장중에 급락했었는데 최근에 그 2차전지 ESS 대용량 시장 전치라고 하죠. 이쪽에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약했어요. SDI도 결국 그런 상황에서 7%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길게 보면은 2018년이었죠. 9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결국 고점을 못 들었어요.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는 흐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원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받고 정말 크게 조정을 받고 가져야 되는데 확실하게 눌림목이라고 싶을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고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종목 길게 보면은 2016년에 저점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7만 원대까지 하락했었는데 2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때도 10만 원 아래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뭐 긴 시간이라고 하면 긴 시간입니다만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 보십시오. 한 1년 정도에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또 26만 원까지 갔지만은 고점을 크게 넘어서는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다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물량이 매물대가 계속 쌓이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은 지수가 지금 이제 그래도 2000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밀리면은 같이 밀리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이탈하면은 쭉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이 종목은 뭐 평택초금론 기술투과 적용 주가를 보면은 7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꾸준히 증가하기는 하지만은 폭발하는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과밀 상태가 좀 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지만은 계속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 데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절대로 낮은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리를 하고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이 종목은 업종은 전기전자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 하는 사업 자체가 통신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5G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죠.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5G 테마가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뭐 강한 종목은 계속 가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 최근에 KMW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섣불리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테마에서 대장주격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특히 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테마가 결국은 추세적인 테마 아니겠습니까? 잠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해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꺾이는 흐름,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뭐 10% 이상 갑자기 급락한다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쭉 밀려서 뭐 21선을 이탈한다든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은 매수가가 정말 고점에서 매수한 분이 아니라면은 좀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뭐 단기로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더 밀렸을 때 중기로 접근을 해보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RFHIC였습니다. 오늘 15% 넘게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노동절 휴장으로 개장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일정들 간단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다시피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2월에도 나머지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2,500억 달러의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5%포인트 인상된 30%의 관세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나 9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산 수입품의 최고 10%의 관세를 물릴 예정인데요.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번 주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이슈는 일단 내일인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연준 9월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또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 서비스 PMI에 대해서 차이심 서비스 PMI가 일단 수요일 날에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 미국 쪽에서의 8월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런 각종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주요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흐름에 맞춰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632님의 질문입니다. YN텍을 6,86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YN텍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YN텍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올라오면서 8,23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꽤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YN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은 계속 뭐 끌고 가본다든지 목표 수익을 좀 높게 잡아도 되는데요.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86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매수 잘하셨습니다. 조정을 받았고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적당히 나왔어요. 20% 정도 나왔으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고 조정받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 고민해보시고 아니면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저점에서 보면은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고점을 계속 뚫는 흐름 정도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반등할 때 반등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특별히 뭐 계속해서 상승할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수급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인데 이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흐름이 나온다거나 또 폭발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매수 자체가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낮은 곳에서 매수한 게 아니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YN텍에 대한 진단이었는데요. 학점은 A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수익 잘 챙기시고 이단 포지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727님의 질문이고요. 화신을 2,9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화신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화신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2,81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봉추 선생님은 화신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히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뭐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9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운송장비 업종이 반등을 하니까 같이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매수가 자체도 별로예요. 매수도 애매하고요. 뭐 여기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했으면 완전히 추격 매수고요.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1%까지 홀딩을 했었습니다. 낙폭이 이렇게 과했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오는 반등이에요. 지수가 꺾이면은 다시 꺾인다는 것이죠. 지수가 혹시라도 내일부터 꺾이게 되면은 급격히 다시 꺾일 수가 있으니까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손실을 봤다가 본전 근처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 적당히 가격대에 대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 손실권 안에서도 매도하자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8330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생명을 68,000원에 비중 5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삼성생명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생명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68,300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크고요. 보험주들이 당분간은 크게 움직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에서 또 삼성생명이나 이쪽에 또 압박도 있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계속 홀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68,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저점에서 5% 정도 반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게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2017년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그룹이 최근에 또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룹 자체가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이고요. 또 보험주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또 금융당국에서 보험주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수가 꺾이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의 낙폭이 워낙 과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는 흐름이니까 10%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수익 짧게 10% 보시고요. 저점 다시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5% 손절로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 확인 시 손절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수익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0%에 대한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671님의 질문이고요. 모나미를 5,32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모나미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5,680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신 시청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모나미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5,320원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반등이 나오고 급등했었죠. 급등하고 조정을 받으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가격적으로는 단기로 들어가 볼 만했다는 것이죠. 아쉬운 건 대응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급등을 했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최고점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했을 때, 꺾였을 때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다가 꺾이면은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기준대로 하셔야 됩니다.
본전 이하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갔다 그때는 선저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의 흐름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계속 꺾이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고 저점 확인하고 다시 접근해야 되고요. 또 반등이 나오면은 급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욕심내가지고 이 고점을 넘어서면 매도해야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미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은 30% 정도만 노리시기 바라고요. 물론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더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기준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30%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모나미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에 대해서는 30%까지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장이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지수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어떤 큰 등락이 나오기보다는 혼조세 정도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뭔가 크게 움직일 만한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단기적으로는 혼조세가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 초반은 혼조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어떤 수급적인 흐름,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은 계속 반기하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오늘도 지수가 반등했을 때 어떤 선물 쪽에서 청산하는 흐름,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지만 결국은 5천 계약 이상 다시 또 청산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수가 반등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한국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결국은 해외 증시거든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도 장중에 흐름이 좋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저점을 최근에 어느 정도 또 다지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한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재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수급적인 흐름이 나빠서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한국 시장이 단기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서 아니면 특정 종목이 단기에 약해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힌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강조했듯이 원달러의 흐름을 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집약된 흐름으로 나오는 게 결국은 그 원달러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계속 반등해서 크게 꺾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도 어느 정도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또 현재 위치를 사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반등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너무 큰 상승이나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역시 지수대가 어느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장에서 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단기 혼조세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급등락보다는 혼조세 이후의 방향성을 탐색할 것이다. 그 안에서 보수적인 대응 전략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속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